지켜라 지켜라 싱글 넥스트레벨 발매를 맞아 처음으로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이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오늘 방송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첫 생방송인 만큼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넥스트레벨 소개부터 예비 팬사인회 방명록 읽기까지 알책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마이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지금 댓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이들 이름으로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대답해주실 거예요. 마이들이 이름을 남겨주시는 동안에 저희 오늘 방송 컨셉이 컴백 기념 홈파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SNS를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드렸었는데 각자 만든 초대장을 소개하면서 저희도 한 명씩 개별 인사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일단 초대장 이거 키워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님 먼저. 예. 우리 눈치 보지 말자. 그래. 아, 저의 카리나 초대장 누둥. 예. Dear my. 생각보다 잘 꾸미지 않았어요? 예쁘네요. Dear my. 이게 포인트예요. 조그맣게 my. 나의, 우리의 my란 뜻. When, 이 날짜죠. Where, 우리 V-Live. 그리고 보고 싶죠. 빨리 에스파 보러 와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천사들. 저희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귀여워요. 와! 뭐야? 귀여워요. 그러면 니니? 닝 여기다. Yes. 닝의 초대장 여기. 2021년 5월 17일에 오후 8시. 에스파 브이랩 채널. 네, 이거 시간하고 마이들 올 거죠? 기다릴게잉.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거 저의, 맞아요. 저의 진심 담은 초대장이에요. 아, 댓글에 막. 인사만 하는데 왜 내 잇몸이 마르냐. 저희 이런 댓글 아주 좋아하니까 잔뜩 달아주세요. 다음은 윈터스 yeah. 초대장. 네. 윈터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많이 보러 오세요. 에스파 날짜. 이거는 에스파 브이라이브 채널에서 해요. 귀여워. 진짜 초대장이야. 초대장. 진짜 초대장이다. 왜요? 댓글에 민터 초대장 나 초등학교 학급 신문에서 본 것 같아. 귀여워. 저 이거 나름 진짜 색깔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색이란 말이에요. 노란색이랑 그래. 잔뜩 삐졌다. 이제 큰일 났다. 삐졌어. 귀엽네요. 다음 마지막 지세요. 제 초대장은
역시 심플. Simple is best. Aespa invites you. Aespa가 초대합니다. 2021년 5월 17일 8시 Aespa V Live 채널. 예. 우리랑 같이 넥스트 레벨로 가자고. 가자고. 오 대박. 좋다. 예. 댓글에 막 어색해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대박. 저희 안 어색해요 여러분. 안 어색해요. 맞아요. 댓글 재밌네요. 한번 그쵸? 볼까요? 그럼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지금? 오 좋아요. That's hot. That's hot. 댓글에 에스파 때문에 심장 녹을까봐 냉동실에서 보고 있는데 좀 춥다라고 아주 주접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나 진짜 좋아하잖아. 저희 진짜 좋아하거든요.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름 이름을 한 명씩 할까요? 저는 같이 보자. 이름 안 올려주는데 이름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닉네임을 읽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저희가 아하. 브이라이브가 처음이라서 맞아요. 아니 아 아니에요? 베이비. 아 어, 이거 줄 거예요. 어? 아 어 유지민 사랑해 나 해주야 해주야. 아 오 해주 해주. 그래 이렇게 이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어, 이름 보내주세요. 아 이름을 어. 그렇게 하는구나. 또 보내주세요. 빨리 어. 보 어? 말해도 돼요? 어, 돼. 보경이. 이거 저희 씨 그 메이크업 언니랑 이름 똑같아서. 아, 말. 유리 좀 불러주세요. 유리야! 예지야! 혜민이! 서영이! 우주! 정주! 지원이! 유성! 귀엽네. 이거 해줘. 수민이. 어떤가? 아이고. 희은. 아, 에스파 사랑해 나 은진이야. 은진이야. 은진이. 은지? 은진이. 은진이야. 은진. 와, 은진. 아, 귀여워. 우와. 귀엽네. 아, 귀엽다. 진짜 많네. 오, 진짜 많다. 네. 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 브이라이브에 찾아와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저희 열심히 이렇게 소통할 테니까요. 많은 하트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데뷔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와우. 벌써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는 팬분들도 많으니까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근황을 짧게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데뷔곡인 블랙 맘바부터 시작해볼게요. 음악 뚜대요. 네, 블랙맘바로 저희 에스파가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데뷔할 때, 그 데뷔 무대할 때 기억나요? 네, 당연하지요. 맞아. 그걸 잊을 수 없죠. 있나요? 보통 그러고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기분인지. 저는 약간 왜냐면 그 관객분들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약간 뮤직비디오 한 번 더 찍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솔직하다. 진짜 솔직하게. 진짜.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 그래서 약간 좀 얼떨떨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엄청 빨랐어요. 모든 게. 그때는 그 약간 그 뮤비 찍는 느낌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그냥 다 정신없게 빨리 지나가고 어느 순간 데뷔를 했어요. 했구나. 그리고 실감도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계속.
댓글에 막 얘들아 늦었지만 데뷔 축하해 막 이러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닝 어 닝 왜요? 아니 닝닝 씨 닝닝 씨 소개해 주세요 하려 그랬는데. 어 그럼 언니는 그 데뷔 날 그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거 말해줘야죠. 와, 저희 인터뷰한 거. 아, 저희가 진짜 그거를 마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그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떨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진짜 심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뭐랄까 그때가 딱 데뷔의 설렘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닝닝이는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그 다들 그 제 직캠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날 그 무대 아 초반 그 찍는 날에 그 여기 무릎 빠졌어요. 그래서 그 무대 하고 나서 약간 조금 약간 처음에 긴장 안 했어요. 근데 그 까지고 나서 약간 긴장 조금 긴장했어요. 약간 첫 무대인데 약간 조금 사고 나서 약간 되게 이거 때문에 다른 약간 무대 잘할 수 있나 그 이 뒤에 조금 잘할 수 있나 약간 피해주는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약간 조금 긴장했어요. 근데 그 약간 되게 설렜는데 그거 때문에 약간 조금 긴장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딱 기다려. 코로나만 없어지면 음악 객석 꽉 채워줄게. 음반 객석 꽉 채워줄게. 아~ 진짜 기대해요 저희. 덤직해 덤직해. 덤직해는 처음 들어봤네. 자, K-POP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1억 뷰 신기록을 달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연말에 신인상도 받았고 맞아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저는요. 그 내 건데. 저는요. 이것도 되게 저희가 받아도 되나? 왜냐면 되게 활동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몇 줄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엄청난 상이잖아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저희가 받아도 되나 했는데 이제 또 주시면 또 감사히 받아야 돼요. 또 주신다면 있고. 열심히 그럼요. 그 상을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죠. 그랬죠. 예. Yeah.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에스파로서 발표한 두 번째 싱글이자 첫 발라드 곡이었는데요. 퍼포먼스 스테이지도 여러 버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마이들은 어떤 버전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체크 옷을 입은 버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유가 막 그렇게 큰 이유라기보다 그냥 제가 그 옷을 좋아했거든요. 참 심플해. 맞아요. 심플해요.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했습니다.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올 화이트 착장 있잖아요. 그게 약간 뭐랄까 SES 선배님들 같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전 제 개인적으로 그 착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 여러분 멈추세요. 지금 태연 선배님이 제가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인별 스토리에 저희 넥스트레벨을 홍보를 해주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래서 저는 화이트 착이 제일 좋지 네. 않았나. 닝닝 씨는 무슨 착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첫 번째 올렸던 영상 그 산장 어, 산장 그거예요. 아. 그거 되게 약간 우리 집 같은 집에서 맞아. 사는 사람 같아요. 포근하고 cozy. 되게 저희 같이 살잖아요. 맞아 그거 맞는데 맞아요. 되게 마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거 보면 뭔지 알죠? 오 대박. 어머 놀란 거 귀여워. 태연 선배님 하트. 가태연. 난 너희가 형광핑크 쫄쫄이를 입어도 좋아. 아 그건 저희가 아우. 좀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없어. 진짜. 정말. 윈터 씨는 무슨 착장이 제일 좋았어요? 저도 올 화이트 착장이 제일 좋았어요. 맞아, 맞아. 예뻐. 통일성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 곡이다 보니까 약간 하얗고 약간 눈 같은 느낌이 되게 곡 분위기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맞아. 화이트 착. 잠깐만. 아 웃기네. 네. 그리고 아마 이걸 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포에버 활동하면서 저희는 잠깐만 뭘 했어요? 말해줘야죠. 뭐 나 닉네임 염색했잖아요. 네, 뭐 바뀐 거 있어요? 저는 염색했잖아요. 맞아요. 빨간색으로 맞아요. 아주 강렬하게. 네. 저는 포레버 활동이 끝나고 뭐랄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 뭐 넥스트 레벨 준비. 맞아요. 넥스트 레벨 그렇죠. 준비도 하고 넥스트 레벨 개인적인 향상을 실력 향상을 위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댓글에 형광쫄쫄이 우리가 입으면 받아줄 수 있어?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그냥 서로 형광쫄쫄이로 맞추는 거 나쁘지 않은데. 맞아요. 나쁘지 않네요. 단체 티로. 예. Yeah. 좋습니다. 네. Forever 활동 후에는 저는 이제 그 넥스트 레벨 준비하면서 머리카락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거 조금 TMI를 말하자면 원래는 제가 흑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흑발을 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갈색을 할 예정이었는데 흑발이 나와서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흑발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조금씩 색깔이 빠지고 앞머리도 생기고 이제 네,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댓글에 오늘 브이앱 번지 점프 하면서 봐도 신인 같을 듯. 왜요? 저희 지금 어색한가요? 저도 지금 약간 어색해요? 숨이 막혀요 지금. 지금 어떻게 약간 어색해요. 아, 저희끼리서 말을 진짜 잘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끼리도 이렇게 말해요. 맞아? 맞아요. 아니야 우리끼리는 그래도 좀 더 편하지. 그렇지. 그 약간 네. 빨리 물어봐 주세요. 민서 씨 근황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제 근황은 일단 저희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Yeah.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별그램? 네. 인별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간접적으로라도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굿.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비 팬사인회 해방라이입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맞아요? 무슨 리액션이? 괜찮아요? 아, 둥둥? 저희가 생방송으로는 우리 팬분들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운 자리에서 더 제대로 된 인사를 한 명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바구니 뒤에 와우! 바구니에 담긴 아이템들을 하나씩 골라서 자례대로 저기 준비된 자리에서 마이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면 됩니다. 좋아요. 우리 그냥 자기소개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단모하는 거. 단모?
네, 반모도 알아. 반말 모두 하는 거 어때요? 네. 마이랑 우리랑 하는 홈파티니까 편하게 친구처럼 해봐요. 괜찮아? 그러면 자기소개는 반말로 하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하자. 그리고 저희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이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 마이들이랑 직접 대면으로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오늘 팬사인회 예행 연습을 할 거예요. 예. 떨려 떨려. 자, 사인을 끝나고 사인 끝나고 앞에 미션 카드를 뽑아서 미션까지 하고 오면 성공. 오케이. 야, 그럼 우리 좋아하는 아이템 먼저 골라볼까요? 그리고 댓글에 저희가 지금 벅스 1위래요, 여러분. 넥스트 레벨로. 정말요? 축하합니다. 예. 그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템 골라볼까요? 골라볼까요? 골라주세요. 아, 내가 나 이게 하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뭐야? 이거 세 개가 아닌데. 이거. 이거 누구지? 그 꽃게? 선착순 해서. 아, 그 아. 꽃게야 이게? 니니 호랑이. 호랑이. 그럼 호랑이 할게요. 네 안에 호랑이. 네 안에 호랑이야. 뭐 하지? 추천 받아. 잠깐만. 추천 받아. 실패. 이렇게 끼고. 나는 이게 맞아? 반대인가? 이게 맞나? 여러 개 써도 됩니다. 거울, 여러 개 써도 돼요? 거울 없어요. 저 먼저 맞죠? 이게 맞아? 저 먼저 해볼게요. 저 보고 따라 하세요, 여러분. 알았죠? 나 알았죠? 우리 민정이. 히히히 가야지. 자. 썼어 제대로? 이상해? 괜찮아. 간다. 엄청 간다. 오케이. 우리는 앉아서 댓글 읽어주고 있자. 알았다. 야, 저기 만나요. 저 팬사인 하나 봐. 좋아,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반말 모드였죠? 예. Yeah. 맞아. 준비 시작하나요? 나 준비 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 우와, 안녕. 누가 지금 꽃게 안녕, 나는 윈터야. 자기 소개죠? 안녕, 나는 윈터고. 어때 내 토끼 머리띠? 와. 예뻐요 언니. 예뻐. 우리 밥 뭐예요? 아 맞다. 밥이야. 밥 뭐 먹었어? 밥 우리 같이 먹었잖아. 기억 안 나? 오늘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 거기 너가 있을 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날씨 많이 따뜻해졌지만 그래도 옷 잘 챙겨 입고 밥 많이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러고 우리 코로나도 좋아지면 빨리 만나자. 알았지? 알았지? 네! 지민이 꽃게 했어. 몇 초 남았죠? 39. 39? 생각보다 많이 남았지 않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곡으로 왔잖아. 우리 신곡 어때? 너무 좋아요. 우리 멋있어? 네가 제일 멋있어. 내가 제일 멋있어. 윈터 짱. 그거는 알아. 그럼 물어보지 마. 장난이야. 장난이야. 우리 신곡 많이 들어주고. 또 지금도 너무너무 고맙긴 한데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어. 만족 못해 우리한테? 그건 아니지만 우리 서로 화이팅 하자고. 에스파이팅 해야지, 그치? 에스파이팅. 귀여워, 똥 같아. 에스파이팅! 파이팅! 에스파이팅 해줘야지, 그치? 너무 웃기네. 또... 사투리 써줘 민둥아. 뭐 말해줄까? 밥 묵나. 내 눈 묵었다. 야, 시간 끝났다. 들어와라. 끝났어. 끝났어. 들어와라. 자, 그러면은 사인을 하고. 너 되게 귀엽게 나온다. So cute. 이거 끝!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앞에 미션지. 뭔가 불안한.
술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따라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뭔가 so 바보 같아. Yeah. 이거랑 PS도 써줘 언니. 근데 왜 언니야? 몰라. 이거랑 습관인가? 이거랑 이거 오케이. 미션 클리어. 어? 미션 클리어. 미션을 했어? 지금 했어. 미안하다.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 어. 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냥. 윈터 그냥 떠보는 거였지. 윈터 상공. 잠깐만요. 아직 덜 한 거 있어요. 민동이 누구? PS 누구비가 좋아 행복해. 너가 행복하면 됐어. 윈터 Oh my god 윈터. 아이고 나 보이네.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건강하세요. 뭐래? 몰라. 뭐라고? 아이고 다 보이네 이러고. 아이고 다 보이네. 오케이 끝. 예. 예. 잘했어. 들어왔나? 잘했다, 들어와. 잘했다. 들어와. 들어와. 휴. 네. 다음 지젤 씨 갈까요?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내려갈까? 응? Why? 아, 그쪽으로 응, 너가 올라오면 되네. 이게 맞나? 왜? 안녕하세요. 반말. 안녕. 잘 지냈나? 이게 맞아? 그럼 누가 닝닝이 머리에 똥 쌌어. 시간이 시작. 자기 거야, 자기 거. 오케이. 시작. 지금 40초. 무슨 말을 할까? 어, 넥스트 레벨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떤 부분이 좋았어? 어, 반말 뭔가 어색하다. 그리고 지젤이 다리가 팔척이야. 팔척이? 지젤이 팔척이 뭔지 몰라. 팔척이가 뭐야? 지젤이 다리 길다. 곰방와. 김혜리 다리 2m. 2m? 지젤 V의 종. 바보가 왔어 지금. 아, 괜찮아? 미안해. 낚시해야지. 뭔가 되게 신기하다. 지금 실시간이잖아. 지금 있잖아. 신난다. 말 지금 안녕. 있잖아. 지금 없어. 지금 있잖아. 드디어 지금 없어. 볼 수 있네. 언니 폭주했다. 댓글 읽어주세요. 어, 예. 에리 애기 하트. 애기 하트? 결혼해주세요. 아, 어, 그건 안 돼요. 저희 오. 안 돼요. 저희 애기예요. 결혼 안 되실게요. 어, 네. 결혼 금지예요. 저희 애기예요. 어. That's hot, 에리. That's yeah. hot. That's hot. 에스파가 찢었다, 네굴레. 발음 왜 찢었다. 네굴레. 언니 왜 이렇게 엘레강스해요? 엘레강스하다고? Navis calling. Navis? 종이 인형 같아. 저희 종이 인형은 뭐야 문서입니다. 시간 끝났어. 벌써? 어 사인을 아직도 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 가기 싫어 바이. 잠깐만 사인을 좀 빠르게 할게. 재밌다. 어디다 하지? 여기다. DJ씨. 어머! 잠깐만. 이 펜이 맞아? 맞아요. 왜? 이 펜 왜 이래? 눌러서 써주세요. 언니 나갈 때 일본어. 잠깐만 살려줘. 잠깐만. 이거는 너무 웃겨. 지젤 얼굴 우리 집 방울토마토보다 작다. 언니 나갈 때 일본어나 영어 해주면 안 돼요 팬들한테? Oh, you want me to speak English? 어, 좋겠다. 부럽다. 아, 잘. 오, 감사합니다. 그 혹시 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닝닝이 긁어줘. 여러분, 제가 사인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보여요? 지금 봤어? 다 업. 눈썰미가 나이데스. 우당탕탕탕 에스파 V 라이브. 우당탕탕. 우당탕탕. 왜 우리 지금 되게 조용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뭐야?
나 지금 여고 교실에 있지. 왜? Okay. I'm gonna sign 여고 now. 여고 교실에 이래? 내가 여고긴 한데. 주룩쪽. 난 남녀공학이라. 우당탕탕 귀엽다는 뜻이에. 저도 알아요. 우당탕탕 귀여워. 아. 몰랐어. P.S. Oh my god. P.S. 닝닝이 머리 불타오르네. Fire. 어, 이건 뭔 말이야? 갔다. 지나갔다. 우당탕탕 귀여워. 네 발음 더 귀여워. 끝! 캡콘 시대 끝났어요. 미션 하고 오세요. 미션. 그 뽑으시면 돼요. 미션. Complete. 니다 미션이 뭐? 펜이 부러졌다고? 이거를 지금 해요? 미연이. 아. 잠깐만 생각 좀 할게. 아 진짜.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Thank you. 저기요. 끝났나요? 끝났다. 혹시 미션이 원곡 불러달라요? 아니. 원곡 불러달라. 아니다. 미션 슈퍼. 슈퍼. 다음. 다음 누구 갈까? 카리나. 카리나. 지성. 아우. 죄송합니다. 지젤이밖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야? 나와라. 시작하고 있어요? 안녕. 미션이 뭐였어? 나는 리나야. 밥 먹었고. 잠은 잘 잤고 꿈은 안 꿨고 어디 보자. 무슨 말을 해 보통? 카리나 죽도록 사랑해. 나도 지금 약간 카리나 컴온. 컴온. 지민이 안 졸리니? 약간 졸려. 리나다. 미션 뭔지 공개 안 하셨어요? 나는 사인을 하면서 말을 할게. 아 여기 뜨는구나. 이거 알지? 원래 흔들어야 되는 거. 땡! 아! 시간 초과하셨어요. 괜찮아. 댓글. 리나야 얼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가까이 한 번만 와줘. 그렇게 화를 낸다고? 가까이 가신다. 가까이 가거라. 가까이 가셨다. 가까이 가거라. 해. 나는 PS. 와우.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부모님께 효도 하거라. 하트. 좋아. 만족. 짠. 보이나. 짠. 미션 카드 뽑고 갈게요. 미션 뭐예요? 읽어주세요. 읽어줘요.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니. 하트 5종 발사. 아? 하트 5종? 아. 자, 하트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Or. 댓글 PS에 효도 권장하는 본격 유교돌.
그럼요. Girl. You girl. 다음 나겠지. 다음 민니니. 언니 이거 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You and me change. 간다. 우리 이제 정신 없다 우리.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 미션이 그거였어요. 그 즐겨 듣는 노래 한 소절 부르는 거. 아, 어, 미안해 미안해요. 그래서 넥스트 레벨이었어요. 대박. 네. 몰랐지. 닝닝 고. 어, 하이 하이. 야 하이 야 하이. 하이 닝닝이야. 어 이거 조금 못생겼다. 뺄게요. 닝닝이 똥 잃어버렸다. 하 잘 지냈나요? 네, 저희 오늘 신곡 들으셨어요? 어땠어? 아, 아 이번 곡도 많이 응원해줘. 알겠지? 많이 보고 싶었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네. 우리 닝닝이, 닝닝이. 긴장. 닝닝이 겁나 귀여워. 긴장. 아! 황금똥이네. 부유하다 닝아. 황금똥. 건강해 닝닝이. 황금똥 닝닝이. 황금똥. 네. 그럼 밥 먹었나요? 이제 뭐 먹을 거예요? 버블로 알려줘. 만약에 모르면 내가 추천할게. 오케이. 올 아기 호랑. 아기 호랑. 굉장한 걸 머리에 쥐고 왔구나. 예. 호랑이. 귀엽네. 호랑이. 닝닝 이번 머리 너무 예뻐. 고마워. 약간 조금 이상해. 뭔지 알아요? 그 갑자기 아 만난 적 없는데 갑자기 반말하니까. 네. 꽃이라. 요즘 버블로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어제도. 닝왕. 맞아요. 닝왕. 어제도 그 자기 전에 그 버블 봤죠? 네, 오늘도 보내줄게요. 이제 사인 해줄게요. 닝닝아 호랑이 어흥 한 번만 해줘. 어흥? 어흥 뭐예요? 호랑이 울음소리인데. 그냥 어흥 하면 돼요? 이 뒤돌아봐 한번. 어흥 하면 돼. 어흥. 맞아요? 어흥. 잘했어. 이제 사인 할게요. 나 난가. 그럼 저 조금 중국어 잠깐 할까요? 아야야. 突然说中文有点不习惯了看看这是你们想要的东北虎 닝닝이 곧 디즈니에서 찾아온다. 에리얼 없어졌다고. 아, 저 디즈니 좋아요. 이게 마우스. 맞아. 이게 개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아, 이해 못했어요. 네. 사랑해 마이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 마이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 요즘 아 요즘 날씨 좋아졌으니까 많이 놀러 다녀요. 근데 마스크 껴야 돼요. 알죠? 닝왕 써야지. 시간 됐나요 이제? 시간 됐. 된 거 같아요. 시간 됐어요. 아까 끝났어요. 진짜 시간 어디 있다? 미션 해주세요. 미션? 그럼 네. 뽑을게요. 미션. 닝 귀여우니까. 마이 모닝 알람은 아 모닝 알람음 만들어 주기. 아 내 전문인데. 버전 이거 뭐예요? 그 박력 사투리 깜찍 엄마 그 뭐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돼. 사투리 저 사투리 고르게. 윈터 언니 알려줘요. 어떤 약간 귀여운 사투리 아니면은
박력 있는 사투리. 귀여운 거. 모닝 알람. 그냥 일어나 뭐라고? 일어나라. 일어 아 일단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 마이들 일어 마 마이들 일어나라. 마이들 일어나라 늦었다. 아, 아, 마이들 미안. 일어나라 늦었다. 오 잘했다, 잘했지. 진짜 이제 간다. 예, 잘했다 잘했다. 간다 간다. 간다. 다. 오세요, 오세요. 마이들 오세요. 일어나라 늦었다.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 예, yeah, 예. Yeah. 와우. 댓글을. 얍. 다들 해줘요. 신고? 또 신고? 네, 중국어도 몇 개 읽어주세요. 아, 마 일어나. 마 일어나라. 이름을 최마이로 개명한대요. 나쁘지 않네. 오, 잘해. 동배호. 동배호 무슨 와이. 뜻이야? 벌써 인가? 40분 했어요 저희? 호랑이. 진짜? 우리 좀 빨리 와. 해야겠다. 빨리 시간 해야 진짜 하나요? 빨리 간다. 아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즐길수록 좋겠네. 죄송해요. 긴장 무여 긴장 무여 긴장 긴장하지 말래요. 저 긴장 안 해요 여러분. 오빠 긴장 하마. 닝왕 닝왕 부 긴장 닝왕 부 긴장 닝왕은 닝왕. 닝왕. 아, 신고. 어, 我 차라리 많이 말 주발. 什麼? 什麼? 신고할 뻔 했어요. 티엔나. 이제 한국 팬 여러분들 읽어 볼까요? 그. 아우. 닝닝. 마 갱상도가. 예? 뭐야 무슨 말이에요? 너 갱상도 사람. 너 사투리 쓰는 지역에서 왔어? 이런 느낌. 아. 너 사투리 잘한대. 오. 아, 그 밥 먹나? 밥 먹나? 밥 먹나? 귀여워. 마이들 일어나라. 뭐야? 맞아. 일어나라. 맞아. 일어나라. 약간 귀엽네. 어, 무야오 해 주세요. 그거 할까요? 무야오 한번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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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야호! 귀엽네요. 실제로 저희가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맞아요. 몰랐지? 읽어봐요. 뭘 읽어봐? 아니, 읽고 싶은 거. 아, 지젤론이 애교해줘. 애교해줘. 나 좋아. 원, 투, 쓰리. 니가 너무 좋아. 아 원, 투, 쓰리. 아 원, 투, 아 원, 쓰리. 아 투, 니가 너무 좋아. 원, 투, 쓰리, 포. 한번 해주시죠. 네. 짧게 할게요. 네. 뭐 카운터 세줘요. 5, 6, 7, 8. 아우. 아주 이제 마이에게 인사도 했으니까 yep. 저희의 신곡 넥스트 레벨을 소개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Yeah. 바로 오늘 오후 6시 넥스트 레벨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들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댓글 남겨주시는 동안 저희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뮤직비디오 첫 장면에 제 얼굴에 땅 뭐가 제가 이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적잖이 당황을 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비 그렇다고요. 예. 이게 제 소감이에요. 원래 아. 원래 이렇게 한 명이 끝나면 한 명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아? 네. 그래서 맞아요. 넥스트 레벨 신인인지라 죄송합니다. 넥스트 레벨을 소감. 사실 이제 이게 좀 노래가 랩 같은 무슨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막상 녹음을 하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어려웠어. 네, 이게 느낌을 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생각해서 하느라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컨셉이랑 저희 세계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뭐 의상 뭐 이런 거 다 같이 합쳐주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이제 잘 나와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만족스러웠어요. 되게 뿌듯하고. 예. 지금 저희 조회수가 45만. 헉? 하트가 와우. 6천만이래요. 헉? 네? 와. 사실 그 사실 저희가 평균치가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뭔가 그 있잖아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루키. 네.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고 되게 아바타 아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번에는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춤도 추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도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게 다 사실 저희가 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진짜 그거다. 비하인드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그 뭐지? 크로마틱 촬영이라고 이제 저희가 쫄쫄이를 입고 늘 있다가 늘 있다가 to be continued. 쫄쫄이를 나중에. 입고까지 궁금하면 네. 친구들 더 데려와서 우리 브이앱 봐요. 맞아요. 다 같이 보세요. 네. 민민 씨는 어땠어요? 그 뮤비 처음 봤을 때, 그 공개했을 때 처음 보고 그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 다 따로 찍었잖아요. 그 개인 컷. 맞아. 그래서 다 처음 보니까 그래서 언제 찍었어요 이거? 맞아, 나왔네요. 약간 그 맞아. 그래서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언니 잘 나왔어요. 막. 맞아. 이런 참여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들 예쁘게 잘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저희 넥스트 레벨이 듣는 재미도 있지만 또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브이라이브에서는 넥스트 레벨의 세 가지 요소를 집중 탐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옆에요. 여기 보시면 방향 감각이 어디 봐. 근데 왜 그러세요? 깜짝깜짝깜짝. 저희 보실게요. 타임. 이쪽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됐어요. 곡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세 가지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섹션별로 하나하나 우리 마이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노래부터 들어보면서 곡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래 또 떼요. 애교가 생활이. 네, 저희의 세 번째 싱글 넥스트 레벨은 블랙맘바를 찾기 위해 광야로 떠나는 여정에 담겨있는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진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팬분들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곡 섹션이 있는 질문들 하나씩 들어보면서 답변 해봅시다. 좋아요. 제가 스티커를 떼겠습니다. 야. Yeah. 일단 song. 첫 번째 질문. 따단 빠밤. 해주세요. Come on. 따단. 읽어주세요. 그루비한 랩과 파워풀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넥스트 레벨. 녹음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있다면? 아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블랙맘바 때도 그렇고 이번 넥스트 레벨도 그렇고 제가 도입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에 쏙쏙 꽂히는 도입부를 만들 수 있을지 쫀득쫀득한 발음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좋아요. 자. 있다면? 귀여워. 저는 시간을 좀 줄까?
아니요, 저는 그 랩도 아무리 그 좀 약간 위주로 연습했지만 그 저랑 윈터 언니 그 브릿지 부분 원래 원곡에서 없었던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생긴 저희 유영진 이사님 그 저희한테 만들어주신 네, 만들어주신 부분이라서 거기 더 약간 신경 더 쓴 것 같아요. 거기는 맞아요. 더 네 위주로 연습했어요. 그 보컬이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희 에스파의 보컬이 되게 강점인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질문 볼까요? 좋아요. 댓글 너무 쫀득해서 분모자인 줄? 아! 얼! 아 정말 분모자 나쁘지 않네요. 정말로 귀엽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얍! 빠밤! 아 네. 맞네. 도전해 빠밤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저 있어요. 어디요? 저는 항상 있어요. 맞아요. 항상 맞아. 있어요. 항상 남의 걸 탐내. 맞아요. 저는 근데 항상 꾸준해요. 윈터 파트가 항상 윈터 탐나거든요. 파트? 왠지 진짜? 모르는데 그냥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좋다 하는데 그 녹음을 할 때 이제 그게 항상 윈터 파트가 돼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야수 같은 나를 느껴 여기인데요. 네, 그냥 왜 거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는 되게 약간 포인트로 느껴져서 거기가 약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윈터 씨는요? 저는 그 닝닝 씨가 하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부분인데 나도 거기 좋아. 약간 맞아요. 갑자기 리듬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냥 뭔가 그 춤도 이렇게 귀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파트 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탐내지 마라. 다음 질문 가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넥스트 레벨을 1117 오케이. 옵스 눈치. 넥스트 레벨을 1117회 즐기기 위한 세계관 속성 과외 코스모, 나비스, 포스, 광야를 넣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 코스모, 나비스, 포스, 광야. 약간 시험 보는 건. 나는 코스모 선착순이야. 아 이게 그 한 개씩 설명해주면 돼. 우리는 교육받아서 알잖아. 그럼 저는 난 나비스. 빼겠다. 뭐 보라면서 광야? 응. 광야 로크. 코스모란 빠밤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코스모란 예. 저희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광야보다 더 멋진 초월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오. 네. 다음 분? 저가 할게요. 나비스 씨. 나비스. 나비스는요. 저희 그 뭐지? 약간 플랫에 있는 친구들의 약간 가이드 같은 느낌?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맞아요. 단발이고. 맞아요. 놀랐어요. 저희도 오늘 처음 봤어요. 나비스 얼굴.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놀랐어요. 와우. 최고. 광야. 오케이. 블랙 왕발을 찾기 위해 처음 가본 광야는 엄청난 곳이었어요. 정예 내리기 어려운 곳인데 점점점. 말도 안 돼. 나비스 말로는 무한의 에너지가 있는 무규칙 부정형의 영역 이랬어요. 와. 우리 닝닝이가 그 알죠? 교과서 통째로 외우는 유형. 딱 그 스타일. 절대 보고 읽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기억 나는 거 가지고 통째로 외워 가지고 늦게 로딩이 돼 가지고 스토리. 절대 보고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죠. 다음 포스. 포스는 이제
Port of Seoul인데요. 그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 포스 yeah. 네. 그게 에스파와 아이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포트. 네.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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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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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퍼포먼스 섹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의 풀 퍼포먼스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맛보기로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퍼포먼스. 오. 예. 포인트 안무 소개. 마이들을 위한 간단한 튜토리얼. 맞아요. 에이. 이거는 여러분 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여러 개 있는데 한 두 개 하나 한두 개 정도만. 일단 처음은 자 L L 라를 이마에 댄다. 되게 쉬워요. 흔든다. 라라 라라 이거 끝. 오케이 끝. 이거 보여줘야지. 하이 시 세븐 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그 다음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이건가요? 코러스 부분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손목 푸셔야 돼요. 일단 조금 돌리시고 자 디귿을 만듭니다. 야. 냅다 디귿을 만들어. 이게 yeah. 후차 직각 you know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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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어. 끝. I'm on the 다 열었다가 이렇게 디귿 똥 네, 이렇게 오케이. 알겠나? 아 이렇게 하고 I'm on the next I'm level on the 하고 next. 뒤로 얘를 빵빵빵 두 번 치면 돼.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아 이해했죠? 이렇게 하고 뒤로 빵 빵 두 번. 어 무거워. 아, 손목 관절 살려. 살려줘. 할 수 있어. 괜찮으세요? 한 번만 보여주고 넘어갈까요? 좋아요. 하이 씨 씨 I'm on the next level 좌 나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가지. 어 저 뒤에 뒤에 뭐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엄마야 엄마.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연습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 그러네 아까 얘기를 해버렸네. 아니지 이 다음 거를 이제 하는 거지. 무슨 말이지? 괜찮아? 싸. 잠깐만 잠깐만. 졸린 거 아니야? 안무 아니, 연습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야 야. 안무 연습하면서? 그거 꺼바로 내기? 아 그것도 좋고 그냥 뭐지 그거 있어요. 꺼바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들린 거 아니고? 뭐야? 아니, 제가 어제 못 자서 약간 조금 자, 여러분 you know?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거 있잖아요 매트릭스 안무 그 뮤비 보시면 알 거예요 약간 제 파트 이렇게 이거 골반 돌리는 네, 이 안무 있는데 저희가 안무 연습하면서 누가 제일 높게 하면 그 멤버는 꿔바로 사주기 내기를 네. 했어요. 그 내기가 했어요. 그래서 누가 결국엔 이겼길래.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사람 없어. 아니 누가 졌어요? 누가 뭐 아니 누가 사줬어요?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괜찮아. 누가 졌길래 아니, 맞춰봐요. 댓글에 에스파 지금 졸린가 봐. 제어 당장. 눕방. 저희가 원래 말을 좀 잘 못해요. 눕방. 그래서 자 껴바로 그래. 껴바로. 네. 저는 다들 잠 깨실게요. 네. 꼬바로의 결말은 지젤이가 져서 지젤이가 꼬바로를 사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아, 좀 맛있게 먹었어요. 라는 해피엔딩. 감사합니다. 꼬바로. 맞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마이들의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서 꼭 알아줬으면 하는 포인트는? 포인트. 포인트? 이거는
그 뭐냐 그거요. 포인트는 이번에 퍼포먼스 영상 저희가 또 할 말 없지. 나 진짜 할 말 있는 줄 기다렸거든. 아니야 표정에서 다 보였어. 할 말 없어. 이제 포인트는 뭐야 아 나는 있단 말이야. 아 하세요. 말을 나 해주세요. 있어, 아니 나 한 줄 기다렸지. 오케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그 3절 코러스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닝닝이가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나오는 저는 그 연출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이들도 같이 신기하자고. 맞아요. 카메라 워크가 이번에 이 곡에 맞아. 엄청 다양하고 완전 퀄리티가 짱. 아니 근데 그거 이거 찍으려면 언니가 이거 이렇게 옆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언니가 비켜주는 거. 근데 언니가 되게 내가 이렇게 맞아, 내가 약간 웃겼어. 약간 웃기지만 약간 표정 관리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저희 곧 퍼포먼스 영상이 곧 공개되니까 맞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잘불 완전히 신세대. 요즘 살아. 완전히 신세대. 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 섹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뮤비 섹션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주세요.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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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질문을 봐볼까요? 네. 질문. 자 이번에는 마이 섹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오. 멤버들 각자의 뮤직비디오 최애 장면은? 아, 저 있어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알아? 그럴 줄 알았지. 이거지, 이거지. 여기서. 아 맞아요. 그럴 줄 알았지. 아!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윈터가 그 제트스키에서 이렇게 멋있는 거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호우 하는데 윈터가 막 위에 보면서 간지스 이런. 근데 그 되게 짧지만 그 파트가 뭔가 좋았어요. 예. 예뻐 거기. 완전히 쿨한 여자였죠. 맞아요. 맞아요. 쿨요. 저는 그 언니 그 뭐지 그 이렇게 자면서 아, 깨는 거 눈 뜬 거 그거 제가 되게 예뻤어요. 아 고마워요. 칭찬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다고 하죠. 저는 네. 닝닝이의 그 알죠? 그 뭐야 그 이, 아, 빨간색 맞아. 이 빨간색이 생각이 안 난다. 빨간색 드레스 차가 엄청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는 그 씬을 진짜 좋아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예뻤어. 윈터 씬은요? 저는요 그 저희 네 명 다 같이 그 약간 숲 같은 데 앉아있는 아~ 모습 있잖아요. 맞아요. 그 씬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예뻤어, 거기. 맞아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뮤비 촬영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뮤비 촬영 때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그 숲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그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죠? 왜냐 진짜 그 모래 아, 많았어요. 맞아. 근데 약간 좋았어. 맞아. 약간 자연에 온 맞아, 느낌. 맞아. 자연 냄새. Yeah. 자연 냄새. You know. 저희가 자연 그 냄새. 아이 멤버들이 아이 나왔잖아요. 냄새. 아까 하다만 그 To Be Continue 그 얘긴데 저희가 직접 그 귀염 쫄쫄이 입고 여러분 웃음을 참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진짜 거의 웃음 참기 챌린지였어요. 그 쫄쫄이를 수트를 다 입고 이제 모자까지 이렇게 쓰면 얼굴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와 그거 하고 막 열심히 막 멋있는 척 막 이런 거 하고 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렇게 멋있게 나왔네요. 와우. 짝짝짝. 다음 질문. 오, next level 뮤비 뮤직비디오를 위해 각자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 확 바뀐 헤어스타일. 반응 반응. 오! So pretty. 더 부연 설명 플리즈 플리즈. 왜냐면 제가 블랙맘바 때랑 이제 포에버 때는 금발이었어요. 맞아요. 금발이었는데 이번엔 이제 흑발로 두둥 흑발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 그래서 흑발. 흑발 이번에 예뻐. 도전을 해봤는데 약간 반응이 약간 예뻐요. 예뻐. 예뻐. 아니 그 반응 말고 아, 예뻐. 그 반응 말고 뭔가 사람들 반응도 약간 궁금하고 아직 그 저는 약간 새로운 도전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예뻐. 좋아하실까 약간 그런 걱정되기도 예뻐. 하는데 네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뻐. 습관이냐고 예뻐가. 민정아 너무 너무 예뻐. 댓글에도 민정아 너무 예뻐. 윈터 흑발 존중하면 버티 성공. 아 진짜요? 아 저 귀가 얇아서 또 이런 거 들으면 또 좋아해요. 근데 또 금발 하고 싶다며. 아 그것만 모르겠어요. 다 이쁘다는 뜻이에요. 네 다른 멤버들은 이제 비상의 카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조금 아쉽지만 뮤비에서 안 나왔어요. 그 장면 제가 그 뮤비 찍기 전에 가발 맞췄어요. 그 약간 그 약간 단발 빨간 네, 빨간 단발 그 맞췄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해봤는데 아마 그냥 안 썼어요. 네.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빨간 머리 긴발이래. 장발도 예뻐서 다음에 보여줘요. 맞아요. 저는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눈꼬리가 내려가 있거든요. 저는 고양이 눈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맘바 때랑 포레버 때 다 이게 약간 내려간 눈꼬리였는데 이번에는 고양이 눈매로 고양이 눈매 메이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와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마도. 와우! 와우! 사실 이 질문 잘 이해 못했어요. 약간 너의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 넥스트레일에서 너가 보여줄 거. 다현이의 눈이죠. 머리? 네. 그건 맞아요. 이게 다 머리를 해서 네. 근데 저도 머리이긴 한데 그 뮤비에서 봤겠지만 핑크색 하이라이트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활동하면서도 많이 보여줄 건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핑크 하이라이트를 조금 했습니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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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하이라이트. 예뻤어요. 예뻤어요. 자 이번 댓글 한번 댓글을 안 읽어가지고 맞아 읽어볼까? 볼까요? 댓글 읽는 게 좋아. 치민아 당당하게 PR해. 부끄러워하지 마. 너는 이 갤럭시에서 좋아. 제일 예뻐.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네 명한테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뭔지 알죠? 저희 짜란다 짜란다 해줘야 더 잘하는 성격이라. 에스파이스 몬들 깽 고개 맞지? 고개 맞지? 에리 핫 걸 구킵 원탑 소감? That's hot. 이 뭐야? 유지민 눈 점점 감기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 눈 작아 지금? 아니. 대박. 너 때문에 단발병 걸렸어. 잘한다. 귀엽네. 삭발해도 사랑해. 얘들아 음방 1위 공약 세우자. 하면 세울게. 저희가 감히 이걸 그러니까요. 세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읽어줘. 닝닝 앙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That's hot.
뭐 한 두 개 정도만 더 읽어볼까요? 여기 닝닝 아 그래 이거 닝닝이죠. 왜 우리한테 아기 돼지라고 부르나요? 맞아, 너 막 팬들한테 돼지라고 그런다며. 맞아요. 귀여워. 자기한텐 그러면 싫어하면서. 맞아, 돼지 잘자 이러고 귀엽잖아요. 맞아, 이런 거 그 귀여운 사람한테 해줘요. 나도 돼지 좋아. 좋아. 돼지 좋아. 돼지. 언니 아침에 저한테 이거 너 닮았어. 맞아. 하고 돼지 사진. 핑크 리본한 돼지였어요. 너무 귀여워. 키티 돼지. 진짜.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새 싱글 넥스트 레벨 소개해봤는데요. 이젠 우리 마이들의 이야기를 드디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 코너 마이의 방명록. 오. 우리 막내 닝닝이가 소개해볼까요? 네. 잠깐. 이거 톡이 들어야 돼. 안정감. 네, 오늘 저희 홈파티를 위해 우리 마이들이 방명록을 남겨줬다고 해요. 네, 저희가 아직 데뷔하고 팬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본 적이 없는데 네. 뭐야? 시간차로 울어.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팬들이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랩을 예 사이가 되고 싶은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많은 팬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몇 분만 뽑아서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Yeah. 그러면 멤버별로 입덕 계기 카드 하나, 에스파와의 넥스트 레벨 카드 하나씩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다. 그냥 뽑으면 되는 건가? 그거 하나랑 이거 하나에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거나. 아, 예. Yep. 먼저 하시죠. 네. 그럼 저 보라색 하나 네? 할게요. 이거 하고 뽑아요? 아니면 두 개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이거 읽고 이제 이거 읽어. 오케이. 읽고 뽑아. 와 오. 이거 읽어야 돼요? 할 수 있어. 진짜 길게. 감동이다 진짜. 갖고 가고 싶다. 그럼 저 읽을게요. 벌써 울어. SM에서 새로운 아이돌 그룹 데뷔했다길래 뮤비를 봤는데 어라. 이건 뭐예요? 어라? 어라? 내가 어이구 예쁘다 이런 거. 아, 어라 이게 사람 얼굴인가 요정인가 신인가 하루 종일 고민했다 했답니다. 역시 SM점 그리고 작헌들을 봤는데 어라라 어라라 똑같은 아, 어라라 다들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아 캡차이 오쩌라리. 그리고 무대를 봤는데 완전 이분들은 신인이 아니라 그냥 신인 데뷔. 김민종 무대에서 카메라 안 놓치고 계속 쳐다보는 거 완전 짱 좋아요. 지민이도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외모도 짱 좋아요. 닝닝이는 말해 뭐해 그냥 짱 울 막냉이 진짜 무대 아래 엔선? 장난꾸러기인데 무대는 진지하게 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에리님 아 점점 나 우엘이 사랑하네. 에리님 카리스마 완전 킹갓 제네럴 짱 좋아요 유유. 결론 에스파는 그냥 인간인 척 하는 요정들이다. 크크. 이번 활동 또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그냥 꼭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무대해야 돼. 점점점 넥스트 레벨 너무 기대된다. 히히 언제나 사랑해요. I love you. 닝닝이 나중에 동화책 읽기 이런 거 시키자. 와 진짜 귀엽네. 말해 바이러스다. 말해 뭐래. 말해 뭐래. Oh my god.
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 그 약간 신기해요. 맞아. 이런 그 작은 것들 다 써주셔서 그 피드백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도 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도 어, 빨리 만나서 네 저희 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요. 저희 네. 저희도 사랑할게요. 사랑 저희도 사랑해줄게요. 감동스러워. 한 번만 이것도 네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에스파를 보고 싶어요. 우리 애기이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월드스타 돼서 자부심 뿜뿜하는 거. 그래도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몸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이라서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도 애기니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 계속 응원할게요. 아짜 아짜 에스파이팅. 네, 에스파이팅. 고마워요. 마이 마이. Thank you. 사랑해요. 저는 하늘색을 뽑아볼게요. 와우. 일단 큐 큐다. 읽어보겠습니다. 블랙맘바 발매 직후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바로 뮤뱅 음방을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너무 예쁘고 전혀 신인 같지 않은 프로다움이 제 심장을 세게 치고 갔습니다. 그 뒤로 자꾸 관심이 생겨서 음방 나올 때마다 다 챙겨보고 나니 어느새 블랙맘바 안무 영상 투표를 위해 계정을 자꾸 생성하고 지인들에게 제발 테크에 투표해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크크크크크. 그렇게 빠져서 지금 여기 넥스트 레벨까지 달려왔습니다. 와우. 흐흐 데뷔 팬이라 너무 뿌듯 그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다 AI보다 더 AI 같은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여성들이지만 알고 오면 그냥 개그우먼들. 개그우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점점점. 그냥 다 잘하는 짱스파에게 여러분도 얼른 입덕하세요. 맞아.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간직할게요. 저희도 마이가 우리 마이라서 좋아요. 완전히 스윗걸이었다. 골드 쪽지다. 고. 오예. 오. 아직 먼 얘기지만 데뷔 10주년을 기념으로 10년 동안 달려온 에스파의 히스토리를 같이 보면서 추억을 회상해 보고 싶어요. 10주년까지 달리자 짱스파 하트. 이거 너무 감동이다. 10주년. 저희 진짜 같이 가자. 맞아. 빨리. 10주년, 10주년. 와우. 뭐 천천히 가도 되죠. 맞아. 앞으로 시간은 많고 맞아요. 오래 함께하면 되니까요. 같이 가자. 10년 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지젤. 나는 고맙다. 다시 못해요. 이거 어허. 핑크 케이크. 예쁘고 귀엽게 생긴 네 명의 친구들이 블랙마마 무대에서 도끼 뿜뿜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직캠을 보고 반했다가 다른 영상도 찾아봤는데 무대 위에서는 또 다른 순둥이 그 자체인 리더 카리나 대체 핫대체 쿨 매력 지젤 작지 않아요 힘세요 하며 멍뭉이 뽐내는 윈터 아기 호랑이 닝닝까지 에스파 멤버 4명의 다양한 매력을 보고 더욱 더 반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에스파의 매력에 갇혀버렸어요. 에스파 멤버들 모두가 무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무대 위를 빈틈없이 꽉 채우는 게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믿고 보고 듣는 에스파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입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에스파 사랑해. 에스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기에 포인트는 입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이게 정말 우리 숙소에 써놓자. 오, 너무 좋은 진짜, 말씀이세요. 진짜 감동이에요. 숙소 부엌에 써놓자 우리.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우리 10년 뒤에도 여기에서 보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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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골드.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Yep. 골드 쪽지가 잘 안 열리더라. 그러게. 멤버들 생일 파티에 함께 하고 싶어요. 헉, 케이크 꾸미는 것도 보고 귀여운 컨텐츠도 하고. 오, 재밌겠다. 귀엽다. 같이 함께 해요. 저희 맞아요. 생일 파티 불러주세요. 저희가 가서 재밌게 파티 해줄게요. 빵빠레 굴고 폭죽 터뜨리고. 맞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힘들 텐데. 맞아요. 다음 윈터. 윈터. 어? 연두색이 아니네. 뭔가? English. In English. 윈터 English 잘해요. Yeah, 발음 so 좋아. Come on, give it a try. Can do this. Wow. 할 수 있잖아. 응. 진짜 잘해. I don't have any specific reason, but Aespa is very worth to stand. Yes. From vocals to dance to rap to visuals to concepts, there is nothing lacking. I am excited for future releases. Yes. I have been waiting since pre-debut, and the wait is worth it. Yeah. Let's keep working together on this road. Mice will always support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so much. 잠깐만요. 해석. 해석. 해석하세요. 한국어를 해줘. 네. 저한테 명확한 계기는 없지만 에스파는 정말 지지할 가치가 있어요. 보컬부터 춤, 랩, 비주얼 그리고 컨셉까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낼 곡들이 정말 기대돼요. 데뷔 전부터 기다려왔는데 기다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마이들이 항상 응원할게요. 저거 너무 좋다. Let's keep walking together on this road. 그니까요. 이게 진짜 감동. 저게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이거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요. 댓글 진짜 웃기다. 영어가 안 되면 윈터 스쿨. 이거 해도 돼요? 뭐야? 멜로디 넣어. 윈터 영어 잘해요. 맞아요. 진짜 잘해요. 잘했어요? 발음이 진짜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골드 골드 다양한 콘텐츠 요리 먹방 ASMR 등등으로 V앱을 자주 하며 팬과 함께 소통하며 방송하는 에스파를 보고 싶어요. 우리 더 가까워져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V앱을 자주 할 겁니다. 오늘을 맞아요. 오늘을 직접으로 네. 이제 스타트 맞아요. 이제 좀 덜 신인 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주세요. 맞아요. 네. 저희 많은 콘텐츠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댓글 타임. 댓글 조금 읽어볼까요? 우리 왜 멀티가 안 될까? 맞아. 약간 하나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 김민정 귀여워. 와. 윈터 못하는 거 뭐야? 짜란다, 지금 짜란다. 지니 음원 2위래요. 어? 진짜? 대박이다. 축하해요. 정말이에요? 우리도 빨리 좋아요. 우와 이거 빨리 저희가 눈으로 봐야 약간 맞아요. 실감 나. 실감 날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송은 10년 뒤 전설이 됩니다. 와우. 좋아요. 레전드 방송. 노력할게요. 귀여워.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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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귀여워. 닝닝이 동글동글 피구공 같아. 근데 이 공 내 심장을 맞춰버렸네. 귀여워. 닝닝. 귀엽네. 민정이 머리에 먼지 묻어있어? 어디? 묻었대. 어디? 여기 있네.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센스장이. 선착순 한 명 보내드려. 저
그 중국 팬 여러분들도 한번 볼까요? 언니 영어 진짜 맞아. Professor, 이거. What if I get hacked? 어 맞아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네. 언니 영어나 일본어 뭐, 일본어 되고. 일본어 일본어인가? 아 맞다. 저 일본어를 한 말이 있어. 읽을 수 있는 게 아 읽을 수 아니, 읽을 수 있는 닝왕밖에 안 보여. 닝닝 닝왕 닝왕. 닝닝 쇼 중원. 저건 읽을 수 있었어.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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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자 유자 에, 중국에서 그런 요즈. 그 약간 별명 지었어요. 유자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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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교 때 별명이었어. 오. 요즈 심장이요 투출라이라 심장 털 것 같다고. 나 중국어 알아듣거든요. 와 중국어 저 일본 말로 준비해도 돼요? 아노 뭔가 일본어에 좀言いたいことあるんだけど 私が 漢字がちょっと難しいんですけど、もしかしてひらがなかカタカナで書いてくれたらちょっとありがたいです。ひらがな大好きです。私も。ニンニンアイニド。ん？ 지금 하트 7천만을 돌파를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우! 감사합니다! 홍리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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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류리 이거 맞아? 다 같이 해야 너무 잘해요 저희 윈터 다이스키 어때? 다이스키 와타시모 다이스키 好了现在 谢谢你们来看我们 이会我们在泡泡上见吧 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 브이라이브를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어요 언니들은 오늘 브이라이브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주 하고 싶어요 맞아 뭔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 또 어색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금 풀렸어요. 조금. 맞아. 그럼 약간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인데. 앞으로는 맞아. 자연스러워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의 적응력에. 맞아요. 적응력 빨라요. 맞아요. 저는 일단 마이들이랑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우리 진짜 VF이랑 버블도 자주 할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만나는 날까지 각자 열심히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 이게 라이브 브이라이브라 보니까 인터내셔널한 팬분들께 영어 뭐 일본어 모든 월드와이드하게 다들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그게 이제 너무 저한테는 너무 it means a lot to me and I'm so glad to be able to talk to you guys and know what you guys think and see your guys's thoughts and feelings and yeah 너무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말도 좀 덜 어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이 많이 자주 봅시다. 좋아요. 닝닝은요? 어땠어요? 이번 처음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마이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 앞으로도 많이 할 테니까 네 자주 놀러 와 주세요. 네 그리고 이 편지들 잘 봤어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가자. 우리 끝나고 네. 끝나고 이거 다 보고 갈게요 진짜. 맞아요. 약속. 네
谢谢你们来看我们的直播，然后对，很感谢你们，然后希望你们一直支持我们，然后对，谢谢你们，然后啊，你们知道吧，很爱你们，对，这样，然后接下来我们也会来直播的，很多机会可以跟大家见面。 네, 아니면 아, 댓글에 다음 컴백 중에 쯤에 오늘 브이앱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어색했나요? 그렇게 어색했어요? 안 어색했어요? 안 어색했다잖아요. 아유. 근데 또 밑에는 막 평생 사랑받는 기분 들게 해줄게 얘들아 사랑해. 정말. 병주고 약주고 아주 선수시네요. 저희 오늘 브이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요, 저희 앞으로 라디오 막 퍼포먼스 컨텐츠 예능도 나가고 음방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Yeah. 그리고 저희 앞으로 브이라이브로도 자주 찾아올 거니까 에스파 브이라이브 채널 구독 꼭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앞으로의 넥스트 레벨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음원과 뮤비에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안녕!